아름다운 날입니다. 우연한 만남. 예. 이분은 누구실까요? 예. 이분은 당당히 엄마입니다. 저도 이분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우연한 만남. 사람은 항상 우연히 만나죠. 우연히 만나는데 이 세상 우리 이분을 만난 뒤로 제가 무엇인가 생각했어요. 아직 우리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다.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신 분이에요. 부부가 오셨는데 두 분 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세상 살만한 세상이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죠. 예. 무슨 뜻일까요? 예. 당당히 엄마입니다. 예. 여기 살짝 색깔도 넣어야 되죠. 하얀 옷인데 제가 여기에 마땅한 색깔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자. 이분이 지금 여기 머리칼이 제가 옆모습을 그리려고 그랬는데 옆모습 사진 찍은 게 그닥 제 마음에 들질 않기 때문에 반 45도 조금 넘게 돼 있어 뒷머리가 안 보이는데 살짝 보이게 할 겁니다. 뒷머리를 살짝 보이게 할 거예요. 요 정도에 있을 거예요. 요 정도에 있습니다. 뒷머리가 있는데 뒷머리를 이제 살짝 만들 겁니다. 짜라란 짠. 우리 식당에 오신 두 분이 오셨어요. 아기와 함께 오는데 아주 예쁜 아가입니다. 이름은 당당이고요. 예. 그 다른 게 아니고 왜 살만한 세상이냐. 예. 식사가 끝나시고 가실 때 갑자기 들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얘기해서 무슨 일이 있나 그랬죠. 그랬더니 예쁜 아가가 우리 그 식당 앞에 그 자갈밭입니다. 자갈밭인데 작은 모래알 자갈이죠. 그거를 한숨 집어가지고 살짝 옆에 있는 차에다가 던졌습니다. 그럼 어린아이가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자동차 주인한테 와서 우리 애기가 모래알을 살짝 집어 차에 던졌는데 이상이 없는지 봐달라고 그렇게 일부러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건 어린아이가 그렇게 되면 무시합니다. 보통들 보면은. 근데 그렇게 몸소 오셔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참 아직도 우리 한국은 지금은 살만한 세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 계시다는 건 우리에게 참 행복한 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분을 그리면서도 기분이 좋습니다. 살짝 됐고요. 이쪽 현에 이제 광선을 좀 넣습니다. 뽀샵을 좀 넣을게요. 세상이 험악하고 뭐 뉴스에 보면 엉망진창이지만은
아직도 우리 한국에는 현재 이런 아름다운 분들이 계신다는 거. 그래서 세상 살 맛이 난다는 거죠. 아, 드문 일이에요. 그래서 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우리 얘기하다 말았는데, 우리 예쁜 애기는 오늘 이제 12월 달이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 돼가니까 봄이 되면은 한번 또 신청하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애기 예쁜 애기 그려드릴게요. 예쁜 애기를 그려야 됩니다. 해마다 계절마다 그려서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입술을 좀 예쁜 색깔을 해야죠. 입술을 분홍색 어디 있나요? 입술을 아주 멋지게 웃으셨어요. 한박 웃음을 웃으셨어요. 그러면 여기 입술에도 약간의 그 광선이 있어요. 광선이 있습니다. 반짝 빛납니다. 입술이. 한박 웃음을 웃으셨어요. 당당히 엄마. 또 당당히 어머님께서도 쇼트 영상 예쁜 음악을 넣어드려야 돼요. 예쁜 음악, 당당히 엄마 예쁜 음악을 올려드려야 돼요. 꽁지머리 일부러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조금 더 수정을 할까요? 아니요, 그냥 올라갑니다. 당당히 어머님 쇼트 영상 쳐다 확인하셔서 카톡에 같이 당당히와 함께 나란히 보시게 됩니다. 큐!